백목성의 크리스천 독서 교실. 이번 시간은 언더우드 조선의 온첫 번째 선교사와 한국 개신교의 시작 이야기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부인인 릴리어스 호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시고요. 이만열 역으로 아이브핏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먼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859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셨고요. 13세가 되던 해에 미국으로 이주하셨습니다. 미국에서 뉴욕 대학교를 졸업하셨고, 1884년까지 뉴브런스 윅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1883년 11월 장로교 목사가 됐고, 1년간 인도 선교를 위해서 의학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1884년 7월 조선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그 당시 계파들이 일으킨 정변인 갑신 정변으로 사회가 혼란하였기 때문에 일본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일본에 머무르는 동안 조선 기독교인으로서 마가복음서를 번역한 문서 선교사인 이수정에게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조선에서의 개신교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연세대학교 본관 교정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동상이 되겠습니다. 부활주일인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선교사 아펜젤러와 함께 한국 선교사로 입국하였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로의 업적은 교회 설립과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1887년에 조선인 교우들의 참여로 조선 장로교 교회사에서 첫 장로교 교회인 정동교회, 현재 세문안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1886년에 세워진 경신학교를 전신으로 하는 연희전문학교는 1915년 미국 북장로교 후원으로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설립하였습니다. 오늘날 연세대학교의 교명은 1957년도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통합하여서 연세대학교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요.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은 원두우입니다. 그 아들 손자 대대로 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는데, 원안경 원이란 전부 이렇게 한글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당시에 많은 그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글 이름을 가졌습니다만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가족은 아주 유명하죠. 지금 양화진 묘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가족들의 묘가 다 모셔져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이신 릴리어스 호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부인으로서 미국 뉴욕주 알바니아에서 1851년 출생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시카고로 이주했으며, 인도에서 사역하던 선교사 친구를 통해서 선교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여자대학 의대, 현재는 노스웨스턴 대학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은 의학을 전공했으며, 의학도 시절부터 인도의 의료 선교사가 되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1888년 3월에 조선에 도착하여 조선 정부가 세운 최초의 근대 서구식 병원인 광해원의 부인과에 근무하면서 명성황후의 시의로 겸직하기도 했습니다. 1889년 언더우드 선교사와 결혼하였고, 남편이 설립한 소년들을 위한 고아원에서 영어와 산수를 가르치며 여성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주요 저서로서 호러스 언더우드와 함께한 조선 외에 조선에 관한 여러 책을 썼습니다. 1921년 세상을 떠나시고 서울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잠들어 계십니다. 이 사진은 한복을 입은 호러스 릴리어스
성교사님 부부와 또 자녀로서 호텐 언더우드 성교사님의 모습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면 언더우드 아펜젤러 한국 선교 130주년 기념 도서로 한국 개신교의 시작 그첫 마음으로 돌아가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처음부터 어떻게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왔는가?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발을 디딘 것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 개신교회가 이제 13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커다란 나무가 되었다. 이 책은 그 한국 개신교 시작에 대한 희귀하고 소중한 증언입니다. 릴리스 호턴 언더우드 여사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목격자로서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생생하게 그의 생애를 그려냈습니다. 아울러 당시 한국의 풍속과 정치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며 복음으로 이 나라를 변화시켜 갔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한민족이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얼마나 갈급해하며 복음을 흡수했는지 얼마나 기쁨과 열정으로 가득했는지가 언더우드의 헌신적인 선교 이야기의 한 대였고 가슴을 뜨겁게 펼쳐집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구한말 격동기를 지나는 한반도의 긴박한 상황에서 언더우드가 어떻게 교파나 인종, 시간, 장소 같은 좁은 테두리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을 위해 애써 분투하며 일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성경 번역, 사전 편찬, 신문 발행, 대학 설립 등 다방면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긴 언더우드의 전 생애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사랑임을 분명하게 역설하며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한국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은 언더우드의 생애 이야기는 한국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첫 마음, 첫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우쳐 줄 것입니다. 조선 당시, 조선 도착 당시 25세 약간의 젊은 청년이었던 그가 격동의 조선말 한결에와 더불어 뿌리고 갖고 온 미래 기독교 한국의 꿈은 1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고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한국 사회와 교회가 다시 한번 귀 기울이고 주목해야 할 언더우드 선교사를 새롭게 만날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이 초기의 열정과 헌신을 회복하도록 사람들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제와 남북분단기 아픔과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한국과 한국 기독교를 만들어가는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평안북도가 저희 부모님 할아버지 고향인데 저희 가게를 보면 4대 할머니가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압록강에 오셔서 강변의 강 속에서 세례를 하실 때 저희 4대 할머니가 여성들과 함께 최초로 세례받았던 그런 가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의 초창기를 열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 게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